동생이 친구를 만나러 친구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길 모퉁이를 도는데 웬 할머니 세 분이서 내리쬐는 한여름에 볕을 피해서 그늘에 앉아 고스톱을 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할머니 두 분이 비닐봉다리를 머리 뒤집어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분은 까만색 비닐봉다리, 한 분은 하얀색 비닐봉다리를 쓰고 계셨습니다. 햇빛 때문에 비닐봉다리를 쓰셨나? 저거 왜 저걸 쓰고 계시지? 신나는 건가? 너무나 궁금해진 동생은 친구와 함께 할머니 무리 쪽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할머니 1. 고스톱 친다 와. 아니요, 그거 말고 할머니 머리에 쓴 거 그거 뭐예요? 어머 머리나 비닐봉다리 아이가. 아, 그건 알겠는데 왜 까만 봉지를 머리에 쓰셨어요? 그러자 까만 봉다리 할머니가 히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 내 광포났다. 동생은 웃으며 다른 쪽 할머니에게 여쭙습니다. 아, 그러면 할머니는 흰 봉다리를 머리 쓰고 계세요? 아, 이거 내가 손이다. 야, 확실하네. 안 헷갈리시려고. 와. 확실하시네. 며칠 전 중고 사이트에 제가 아끼던 가방을 내놨어요. 올리자마자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은 안녕하세요, 제가 구매하고 싶어서요, 이러는 게 통상적인데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가방 사고 싶다. 다짜고짜 반말인 거예요. 저도 기분이 확 상해서 반말을 했죠. 타! 그랬더니 또 가방 사고 싶대. 그래서 또 제가 사라고 사! 비싸. 그럼 못 사지 안녕? 그랬더니 바로 가격 딜을 하더라고요. 3만 원. 너무 낮게 후려치길래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4만 5천 원. 3만 5천 원. 4만 원. 비싸. 너무 열받았어요. 아, 그럼 못 사는 거지. 안녕. 3만 7천 원. 아니 뭐 이런 찌질이가 다 있나 싶었지만 빨리 팔아버리려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 3만 7천 원. 콜. 고맙다. 반말하는 주제에 고맙다는 인사도 할 줄 알고 미스테리했어요. 저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약속 장소에서 1시간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군요.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반말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더라니 완전 사기야. 속았네, 속았어. 투덜투덜 집에 가려는데 아까부터 파란 눈동자의 외국인 여자가 알짱알짱 거리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가방 사러 왔다. 외국인이야. 중고 거래하는 사람이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왜 다짜고짜 반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이해했고 저는 그 외국인과 쿨 거래하고 헤어졌어요. 아. 며칠 전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앉을 자리가 없어 노약자석 앞으로 가서 서 있었어요. 노약자석엔 젊은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계셨는데 자세히 보니 헐, 아기가 참 희한하게 못생긴 거예요. 희한하게 못생긴. 평소 아기를 좋아하는 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열차가 다음 역에 정차하고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어요. 제 옆을 지나 아기를 안고 계신 아주머니 옆자리로 가신 할아버지는 아주머니가 안고 계신 아기 얼굴을 보며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야. 하시며 말을 뭐 뒤질 못하셨어요. 보통 아기를 보면 아이고 이쁘다, 야 이 녀석 똘망똘망하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참아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할아버지 같았어요. 지하철 타는 사람이 좀 많았는데 다들 할아버지 심정을 알고 있었길래 다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한 번 더 도전하셨어요. 하지 마시면 이렇게 안 하면 되는데 왜 도전을 해. 아이고야. 이게 애기가 이게 애기가 갓났네. 갓났어. 갓난 애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를 포함한 주위 승객분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며칠 전 지하철 3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방학을 맞아서 예쁜 여성들이 많이 드나든다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나게 차려입으신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무슨 할아버지가 저렇게 차려입고. 와, 뒤에요 곱상한 할머니가 한 분 따라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가만 있어 봐봐, 내가 여기 단골이거든. 여기 메뉴를 싹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 있어 봐봐. 내가 시켜주는 대로 할 몸은 먹기만 하면 돼요. 야, 가만 있어 봐봐. 이런 데서는 자리부터 맞고 주문하는 거야. 가만 있어 봐봐. 두 분은 창가 쪽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꿈쩍도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5분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성난 표정으로 계산대에 오시더니, 왜 주문을 안 받으러 와? 어? 아니,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여기는 오셔서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뒤에 계신 할머니를 힐끔 쳐다보시더니 민망하신 듯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닥치고 네가 잘못한 걸로 해. 야, 닥치고 네가 잘못한 걸로 해, 알았지? 어? 그러면서 눈치를 주셨어요. 저는 곧바로, 아, 죄송합니다,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요? 하고는 주문을 받고 진동벨이 울리는 번호 8번을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진동이 올 거예요.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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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자리로 가셨어요. 잠시 후 주문하신 음료가 완성되고 진동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어요. 두 분이 대화를 하시나 못 들으신 건가 생각하며 그쪽을 봤더니 진동벨이 계속 울리고 할아버지는 진동벨을 귀에다 대시고, 여보세요. 진동벨 귀에다 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왜 안 받아줘, 이거, 이거 왜 안 받아줘. 보다보다 저는 자리로 음료를 갖다 드렸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외국인 가정에서 피자 배달 주문이 들어왔죠. 배달을 담당하던 애들은 서로 그 집은 가지 않겠다고 미뤘고, 결국 영어랑은 별로 친하지 않지만 그 집이 외국인의 집이라는 걸 몰랐던 아이가 배달을 가게 됐습니다. 외국인이라 힘들었던 거구나, 영어를 말하니까. 그렇죠. 네. 모두들 걱정을 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 애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그 애가 무사히 피자를 배달하고 온 줄 알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그 애가 콜라를 안 가져줬다며, 안 가져다 줬다며 다시 콜라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모두들 궁금했습니다. 영어를 그닥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콜라를 다시 갖고 오겠다는 말을 하고 왔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오자마자 모두 달려들어 물었습니다. 야, 너 콜라 두고 왔단 말 어떻게 하고 왔어? 뭐라 그러면서 다시 가져다 준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애가 무심하지만 자랑스럽게 한마디로 대답하더군요. 콜라 coming soon. 그렇지, 우리한테는 정말 자주 듣던 영어인데. 콜라 coming soon.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던 저는 친구와 함께 시내 영화관에 갔습니다. 극장 입구엔 알바 한 명이 들어가 있는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 매표소가 있었고, 손바닥만한 크기의 구멍 사이로 돈과 표를 주고받고 있었죠. 표를 세려고 줄을 서 있다가 제 차례가 됐어요. 돈을 구멍으로 집어넣었더니 알바가 표와 거스름돈을 저에게 건네지 왜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근데 주변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뭐라고요?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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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해주지. 아니, 뭐라고요? 아니 뭐 어쩌고 어쩌고 하고 그래갖고 뭐 좀 또 조금 더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대고. 아, 뭐라고요? 알바생은 손을 나팔 모양으로 입에 대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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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는 몸을 C자로 구부려서 귀를 옆에서 구멍에 집어넣고,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자와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길고 긴 사투 끝에 드디어 알바가 그렇게도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동네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끝날 때쯤 슬슬 똥이 마려웠어요. 영화는 끝까지 봐야 했기 때문에 저는 세상 밖으로 뛰쳐나르는 녀석들을 달래가면서 활약근을 최대한 오므린 상태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감과 동시에 축지법을 쓰며 화장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 개의 자리 중에 맨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아있었고, 바지를 풀음과 동시에 변기에 앉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모든 악의 기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나와! 나와! 깜짝 놀랐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의 없이 똥을 싸서 화가 났나? 너무 부닥빠따따 했나? 그래도 화가 나셨나? 당장이라도 너무 예의 없었나?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한 고함 소리에 저는 안에 제가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똑똑똑 문을 두들겼지만 다시 한번 그 남자는 나와! 아니 많이 급하신가? 미안하기도 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나가야겠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밖에 드나는 소리가 아니라 옆칸에 있는 소리 같았어요. 야! 나와! 나오라고! 알고 보니 옆칸 내에 계신 분이 자신의 똥님과 육성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야 나와 똥 나와! 미친 사람 아니야. 야 나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똥님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긴장했던 과략근을 다시 풀어 모든 해방감을 느끼며 허탈한 웃음과 함께 화장실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레알씨라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성격이 급하셔서 유독 말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전화벨이 울리면 원천아 세탁기 좀 받아봐라. 가끔 아들 이름도 바꿔서 부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꾸 저한테 수철아 하십니다. 저는 원철인데요. 온 가족과 친척들을 통틀어 수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수철이는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고 완전히 생뚱맞은 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축구를 보다가 한 선수가 넘어져서 구르는 걸 보시더니 아이고 쟤 뺄렐레 하네. 대체 뺄렐레가 뭘까요? 또 주방에서 소코리로 상추를 씻으시다가 어머 소코리가 새네. 소코리는 당연히 새죠. 또 꽤 오래전에 포청천이라는 중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 동생한테 대뜸 너 포청천 끓였어? 보리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 외계인이 외계인. 또 어떤 날은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인터폰을 누르니까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장의사입니다.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예전에 아버지가 장의업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예전에 한 건 근데 왜. 추운 날 집에 온 사위한테 아이고 자네 추울 때는 밥을 든든히 입고 다녀야 돼. 밥 든든히 먹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말을 그냥 줄여버린 거죠. 고등학교 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같이 누워 다정하게 TV를 시청하시는데 제가 급하게 용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앞에 앉아 돈 좀 달라고 보챘죠. 어머니는 돈 없어! 딱 잘라 말씀하셨지만 전 계속 졸랐죠. 아버지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더니 한 말씀 하셨어요. 거 그냥 좀 줘라 좀!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쪽으로 얼굴을 돌리시더니 이 새끼가 정말! 당황한 아버지는 그래 이제 맘 먹어라 그래.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고개는 아버지 쪽으로 돌리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머니랑 경동시장에서 고추를 사갖고 오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길래 엄마 뛰어요 외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봤더니 달리기가 느린 어머니가 따라오시면서 저한테 여보 여보. 참고로 저와 어머니는 32살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보! 사실 저는 컴플렉스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심한 곱슬머리라서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를 갖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시력입니다. 워낙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벗으면 제대로 보이는 게 없죠. 얼마 전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갖고 싶은 마음에 매직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안내하는 자리로 가서 안경을 벗고 주머니는 어두웠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미용실 언니가 제게 다가와서 머리 할 동안 잡지책 보고 계세요 하며 제게 잡지책을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못 읽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위가 싸해지더니 옆에 계시던 원장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빨리 사과하지 못해! 그러자 제 머리를 해주시던 여자분께서 어머 죄송합니다! 라며 계속 허리를 굽혀 죄송하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며 손을 계속 내저었습니다. 어찌나 당황스러웠던지 그렇게 파마를 말고 있는데 또 아까 그 여자분이 머리 씻겨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손을 앞으로 향한 채 더듬더듬거리며 앞에 언니를 따라가는데 그때 미용실 원장님께서 또 지금 손님이 앞에 안 보이시는데 손 안 잡아주고 뭐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빨리 상하지 못해! 결국 저는 그날 머리를 다한 후에도 미용실 원장님과 언니께서 실망하실까봐 안경을 쓰지 못하고 미용실 밖에 나가는 길까지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손님이요. 네, 손님이요. 네.
그래도 원장님.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저희 반은 예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가끔 주말에 한 번씩 제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 평소 주말에 언니와 엄마와 고스톱을 즐겨 치는데 그날도 고스톱을 치고 있을 때 예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 예린아, 선생님 궁금해서 전화했어. 라며 통화하는데 그 순간 고스톱 치던 언니가 패를 들고 아, 뭐 먹지? 나는 혼잣말이 수학이 너머로 들렸나 봐요. 아이가 해맑게 어? 선생님 지금 밥 먹으려고요? 순간 옆에서 엄마랑 언니는 아유 진짜 너무하네. 먹을 거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딱 그 똥 하나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네가 먹었냐? 아유 저 빨리 아무거나 좀 먹어. 먹을 게 있어야 먹지. 그러고 있는데 언니가 포기한 듯 아우 안 되겠다 난 비라도 먹어야겠다. 그런데 예린이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 가족이 옆에서 하는 소리 다 들었단 말이에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그래서 똥 먹는다면서요. 언니가 화투장을 들고 혼자 짓거린 말을 예린이가 다 들었나 봐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먹을 게 없었어 똥 먹고 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우와! 전 아이의 순수한 감정을 깨뜨리기 싫어서 예린아 선생님 괜찮아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엉엉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래주고는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예린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주더군요. 어? 예린아 이게 뭐야? 삼겹살 구워는 먹고 남은 건데 엄마가 우리 집 개 준다는 거를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선생님 이거 먹어요. 전 당황했지만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서 일단 받았어요. 아, 예린이 집 개밥 뺏어 먹어서 선생님이 그 개한테 너무 미안하네. 어쩌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 개도 이해시켰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똥 먹으려고 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눠 먹자고 하니까 걔도 알았다고 꼬리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웃겼지만 아이 생각이 너무 예쁘고 기특해서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저는 가끔씩 예린이에게 개밥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와. 저는 장에 앉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배가 아파왔지만 배터리도 없는 폰으로 잠시 서서 문자를 쓰는 척하며 아픔을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3회에 걸친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날은 다른 때와 달리 강력한 놈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지하상가 화장실을 제일 큰 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밀어내는 순간 예상대로 휴지가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없는 터라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리 어댑터답게 넷북을 가지고 있던 저는 신속한 넷북을 켜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변기에 앉은 채로요.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속한다는 네이놈 뉴스 댓글에 구조 요청을 시작했습니다. 긴급 XX 지하상가 향수가게 옆 화장실 3, 4로에 갇혔습니다.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오시는 분께 사례도 해드릴게요. 도착하시면 뽁꾹뽁꾹이라고 신호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인터넷으로. 그렇게 글을 올리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말라가는 엉덩이를 느꼈고 전 눈물을 글썽이며 아끼는 양말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줍은 듯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맑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뻑뻑뻑뻑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쳤죠. 뻑뻑뻑뻑. 그렇게 저희는 문 밑의 공간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전 만 원을 드렸고 그분은 200원짜리 휴지를 주셨는데 생각보다 큰 돈에 놀란 듯 잠시만요! 라고 하더니 물티슈를 사다 줬습니다. 어, 훈훈하다. 덕분에 전 말라가던 엉덩이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얼굴 모를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뻐꾸뻐꾸. 지하철을 탔는데 제 앞에 한 노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건장하게 생기신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말씀하셨죠. 영감, 나 잘 테니까 선바위 도착하면 얼른 깨워요. 할아버지는 알았어요, 여보. 할머니는 곧 잠이 드셨고 할아버지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시면서 선바위 하고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지하철역이 과천역을 지나갈 무렵 할아버지의 눈꺼풀은 점점 선바위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이내 할머니 드넓은 어깨를 베개 삼아 곤히 잠드셨어요. 어느덧 선바역이 이르렀고 깨워드릴까 하다가 너무나 편히 서로에게 기대어 주무시는 두 분의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몇 분 후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학생 여기 어디요? 네? 이제 막 남태령 지났는데요. 아이 좀 깨워주지 씨. 네? 네? 아니 두 분이 너무 편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제 나 이제 옆에 있는 데 죽었어 이제 하루 깨웠어야 되는데 선방이 아이고 지났네 아이고 죽었다. 할아버지는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난 망했어 죽었어 어떡하지? 아나 죽었네 뒤졌네 이제 죽었어 이제 뒤졌어 아이고 나 뒤졌네 뒤졌어 죽었어 아유 아유.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뭔가 결심하신 듯이 할머니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일어나. 예? 벌써 도착했어요? 그때 곧 사당역이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났습니다. 사당. 이번 정차역은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예? 뭐죠 이게? 선바위가 아니라 사당역이잖아요. 할머니는 잡아먹을 듯 할아버지를 혼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할머니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얘기하셨어요. 이봐 윤금이 내가 왜 사당역에서 윤금이를 깨웠는지 아는가? 갑작스러운 반말에 할머니는 하던 말을 멈추시고 왜요? 왜 그랬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윤금이를 사당하니까. 재치가 아주. 할아버지는 그 말과 동시에 거칠게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거친 모습에 반하셨는지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당역 문구로 나가셨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할아버지의 임기응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 재밌네. 언니는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행복한 신혼을 아직은 보내고 있는 중이죠. 처음 결혼하자마자 형부와 언니는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서로 어쩔 수 없는 신체의 반응은 이해하기로.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변비가 심하던 언니가 화장실을 못 가고 그날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형부와 함께 TV를 보던 언니 배에서 신호가 오기는 했지만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중이라서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펑 형부를 보고 배시시 웃던 언니. 하지만 자신이 생각해봐도 냄새는 너무 심했다는군요. 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오빠가 어쩔 수 없는 건 알아서 해결하자고 했잖아. 치사하게 왜 이러셔? 장모님한테 다 이럴 거야. 마음대로 하셔. 그랬더니 형부 진짜로 저희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더랍니다. 장모님 은주의 방귀 냄새가 너무 힘듭니다. 그 문자를 본 우리 엄마 당황했지만 진지하게 답문을 보내셨습니다. 초서방 자네가 사랑으로 흡수하시게. 평소 냉철하고 현명하고 선생님 분위기 나는 우리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어머님께서 김치를 담그시기 위해 시장에 가셨어요. 저도 따라 같이 갔죠. 자주 가시는 가게에 단골이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주머니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김치 좀 담글라 그래요. 요즘 무 좋은 거 좀 나왔나? 요즘 무 좋아? 하나 드려가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깎아보려는 어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는 주인 아주머니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한 단에 얼마야? 어머니는 눈빛을 쏘며 물어보셨어요. 네. 한 단에 2,300원이에요. 아줌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저를 당황해하는 어머니 한마디. 아이 그럼 두 단에 5,000원 줘. 2,300원인데요. 예예. 기술수가 당황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아 이럴 수가요. 그때 저를 더 당황했던 주인 아주머니 한마디. 안돼 이거 하나 팔아도 얼마 안 남어. 안돼. 그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시장 아주머니 딸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를 계산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100원을 깎아 4,500원에 사셨습니다. 이거 하나 팔아도 얼마 안 남는데. 친구 커플과 여름휴가를 바닷가로 가기로 했어요. 우리 4명 다 소외되고 음지인 터라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것은 싫어하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 니아비에서 전라도에 위치하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이라고 치자 검색순위 397위인 고흥 남열해수욕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린 거기로 가기로 하고 민박을 잡기 위해 막일만 민박이란 곳에 전화를 했죠. 만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 사람. 막일만. 주인님 이름이 막일만인가요? 전화하니 60대 목소리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대요. 저는 거기 처음 가는데 좋아요? 라고 묻자 막일만 할아버지가 여기 옴팡지게 좋아보러 공기도 겁나 좋고 물도 겁나 깨끗하고 겁나 조용한 게 아는 사람들만 온난 게 근데 한 가지는 하고 말을 이으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막일만 할아버지는 너무라도 아무렇지 않게 이러셨어요. 한 가지는 여기가 물살이 겁나 세갖고 휴가 때마다 한 두 명씩 실종돼. 근데 걱정은 하지 마라. 다 안전요원이 있어. 나도 안전요원이요. 걱정하지 마라. 여기로 와. 내가 안전요원이요. 네. 집에 오는 길에 곱창집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곱창이 먹고 싶어졌어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곱창 1인분 가능한가요? 안 되지. 최소한 2인분은 시켜야지. 아, 예. 역시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서려는데 가게 앞에서 서성이던 한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나도 1인분만 먹고 싶은데 우리 같이 먹을까? 이 친구도 너무 웃겨. 좋죠. 저도 딱 1인만 먹고 싶거든요. 그렇게 낯선 아저씨와 합석을 했어요. 둘이 마주 앉아 곱창 2인분을 시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왠지 뻘쭘해서 말을 걸어야 할 것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 근처에 사는 그러나 그 아저씨 칼 같았어요.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야. 서로에 대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 아, 예. 그리고 미리 말해두지만 정확히 반반이야. 누군가 한 점을 더 먹을 때 누군가 두 점 먹으면 돼. 알았지? 저는 속으로 정말 특이한 아저씨라고 생각했어요. 이윽고 초벌한 곱창이 나와서 지글지글 익어갔어요. 다 익었을 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자, 한 점 먹세. 농담 아니라 정말로 아저씨는 하나를 집고 제가 하나를 집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집자 그제서야 이번에 곱창을 가져갔어요. 진짜로 정확히 한 점씩 확인하며 먹게 될 줄이야 참 대단하다 생각했죠. 서로 대화 없이 한 점씩 먹다가 싸움에 곱창을 싸는데 갑자기 이봐! 상추를 동시에 두 개 싸면 어떡하나? 나는 하나만 싸는데! 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소리 외쳤습니다. 아줌마에게 상추 좀 넣어주세요. 순간 아저씨는 상추는 리필이지. 이제 밑반찬은 프리하게 먹쇠. 알고 보니 아저씨는 그동안 제가 먹은 반찬을 똑같이 하나씩 따라 먹고 있었어요. 쌈도 똑같이 싸고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그렇게 곱창만을 철저하게 1대1로 먹고 마지막 곱창이 딱 하나 남았을 때 곱창 하나를 가운데 두고 우리 사이엔 침묵이 흘렀어요. 가위바위보랄까? 아저씨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줌마! 가위 좀 갖다 줘요. 아저씨는 기어이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곱창까지 정확히 반으로 나눠먹고 깔끔하게 비즈니스적 식사를 끝냈어요. 아주 정확히 반반씩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먼저 악수를 청한 아저씨는 끝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잘 먹었네. 난 박하사탕 두 개 먹네. 친구도 두 개 먹게. 그래서 전 화가 나서 몰래 세 개를 집었어요. 성당에서 신부님의 강론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혹시 지금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신부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자 어떤 할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손을 드셨어요. 신부님은 할아버지께 이유를 물었고 할아버지께서는 나도 옛날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할아버지의 아련한 말씀에 저는 저 정도 연세가 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나도 젊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내 나이가 92이 되니까 걔들이 다 죽었어. 나보다 다. 다 먼저 죽어서 미워할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살면 돼. 그러면 미워하지 않아. 걔들보다 오래 살아야 돼. 성면을 하러 가다가 급한 용변이 마려 차를 세우고 근처 상가로 들어갔어요. 근데 상가 화장실 문이 다 잠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건물을 찾아다니다가 옆 건물 공터 쪽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얼른 들어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근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곧 나가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아, 곧 나간다고요. 거의 끝나가요. 그런데도 계속 두드리면서 아유, 얼른 나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저도 짜증이 나서 아, 저기요. 저도 금방 들어왔거든요. 몇 초도 되지 않았어요. 좀만 기다려달라고요. 그때 그쪽에서 좋은 말로 할 때 빨랑 나와요. 얼른 나와요. 당장 나와요. 저도 화가 나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 나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댁 때문에 신경 써서 볼일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알 수를 여기가 어딘지 아는 거야 지금? 여기 이동식 화장실 설치 업체라고. 이거 고객한테 납품 나갈 거라고. 이동식 화장실 주문받은 거 새 거를 당신이 지금 처음 쓴 거 아니야?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거 당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깨끗한 이동식 화장실 업체였습니다. 어쩐지 들어가자마자 너무 깨끗하다 했는데 저는 아,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깨끗이 청소해놓을게요. 이게 청소한다고 되냐? 원래 이런 거 한번 쓰면 완전히 중고분 되는 거야. 책임져! 중고. 대박이다. 책임요? 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자 그쪽에서 나온 한마디. 어떡하긴 이걸 사야지! 그날 저 싹싹 빌고 청소 깨끗이 하고 잠기까지 도와주는 걸로 해서 대신 다행히 사올 뻔해 했지만 사진 못했습니다. 야, 이거 사다가 어떡하나? 저희 아버지는 원래 주변 사람을 혼낼 때 항상 명언이나 좋은 말들을 지어서 그때 상황에 맞게 말하시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머니와 싸울 때 난 당신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어! 라며 방에서 나와서 거실 소파에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더니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지!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건 더 슬픈 것이야! 누구 싸우면서 이런 말을 해. 이런 명언들을 실수 없이 지어내시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하루는 식탁에서 아버지께 혼이 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분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예? 이런 순간적인 반항심이었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그래도 저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워낙 다혈질이신 아버지가 버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너 네가 계속 잘했다는 거야! 지금 너는 아버지한테 큰 실수하는 거야! 이러시는 겁니다. 순간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자식아! 무작정 네가 한 잘못을 숨기려만 하고 있어! 너 똥 싸놓고 똥 위에 신문지 덮어놓으면 냄새 안 나냐! 아! 냄새 나 안 나! 저는 겁먹고 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더 크게! 납니다. 더 크게! 납니다. 그래 냄새나지 언젠가 들키겠지. 너 누가 똥 싸면 냄새나서 알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남들한테 얼른 네가 싼 똥 보여주고 씌울 생각을 해야지 녀석아. 자꾸 네 똥 숨기기만 할래. 이러시는 겁니다. 똥을 자꾸 보여주라는 이야기에 너무 웃긴 나머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웃음반으로 이렇게 참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그래 너도 겁나겠지. 누군가에게 너의 똥을 보여준다는 게 그래도 아버지는 널 믿는다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날 웃음을 참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뭐든지 갖다 붙여서 명언을 만들어내는 우리 아버지 캐릭터 기가 아닌가요. 대학생 때였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저는 공연이 다가오면 학교에서 종종 밤을 새곤 했어요. 엄마는 평소에도 저한테 수시로 전화하시는데 그날은 집에 안 들어가니까 좀 더 자주 하셨어요. 조심해. 화장실 혼자 가지 말고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마. 알겠어. 전화 그만하고 잠 좀 자. 제 걱정에 밤잠을 설치신 엄마. 날이 밝아오자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하셨는데요. 어라? 제가 아니라 웬 남자가 전화를 받더랍니다. 저 수정이 핸드폰 아닌가요? 잠에서 덜 깬 남자는 아... 수진이를 왜 찾아? 수진이 핸드폰 아니에요? 아 수진이를 왜 나한테 찾냐고. 어머 이거 수진이 핸드폰 아니에요? 아니 왜 여기다 수진이를 찾냐고. 이봐요 아니면 아니지 왜 화를 내요? 아니 그러길래 왜 여기 전화해서 수진이를 찾아?
야 이 아우 그냥 야 자식아. 엄마 욕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소심한 우리 엄마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답니다. 호천씨 발신번호가 찍혔을 텐데 다시 전화 오면 받아야 되나?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볼까? 전화해서 사과를 해야 하나? 전화기를 꺼버릴까? 아니야 오후에 다시 전화가 올 수도 있어. 이거 어쩌지? 아. 엄마는 온갖 걱정이 우두커니 거실에서 떨고 계셨대요. 저는 일과를 마치고 저녁 먹을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갔어요. 마침 아빠도 일찍 오셔서 아유 딸 왔어? 저를 반겨 주셨어요. 맛있게 저녁을 먹으면 아빠가 말씀하십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야. 이젠 네 엄마 나한테 욕도 한다. 네, 낯선 남자는 저희 아빠였어요. 엄마는 안방에서 중시던 아빠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엄마는 아니 왜 나한테 욕을 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시는 아빠의 모습에 미안함보다 다행이구나 하고 하는 마음이 편해지셨고요. 이제는 아빠가 두려움에 떠집니다. 여러분 전화 걸 때 상대방 번호는 정확히 확인하세요. 제가 5월 달에 초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는데요. 오후 시간에 시간이 남을 때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1학년 교실인가 아이들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 여러 개가 게시판에 붙어있더군요. 그 중에 빵 터진 편지가 몇 개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편지 1. 우리 어머니 제가 매일 속상하게 하죠. 정말로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크면 부모님 바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언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맨날 웃고 살아요. 맨날 누워있지 마시고 이제 달려봐요. 이제 축 찌그러져 있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가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맨날 엄마 말도 안 듣고 맨날 혼나기만 해서 죄송해요. 저는 맨날 아빠와 엄마가 혼낸다고 하면 자꾸 도망가서 죄송해요. 그냥 몇 대만 맞으면 될 것을 매일 피하게 돼요. 세 번째 편지입니다. 부모님께 저 영주예요.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요. 엄마 아빠 몸 건강이 잘 관리하는지요? 그동안 반말을 까서 죄송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건 그렇고 오래오래 살으세요. 제가 신혼일 때 일이에요. 저희는 시부모님 시동생과 함께 살았었는데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니 글쎄 네 시동생이 신호 위반을 했다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당시 시동생분이 연애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님이 속도 위반을 말한다는 걸 잘못 말씀하신 거였죠. 아 근데 저는 당시에 그걸 또 모르고 정말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신 줄 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래요? 어디서요? 어디서 그랬대요? 어머니? 어머님은 약간 흠칫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우리 집은 아니다. 손사리를 치면서 아니 우리 집은 아니다. 저희 어머니 너무 귀엽죠. 아 귀엽다 이거.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인도네시아로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일을 마치신 아버지는 현지 시장을 구경하러 가셨습니다. 거리에 모조품을 파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시계 파는 곳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인도네시아 상인은 한국말로 크게 호객 행위를 했어요. 형님 시계 좋아. 시계 이거 좋아 하나 사. 시계 이거 잘 가 하나 사. 이거 짝짝짝짝 잘 가. 상인의 유창한 한국말이 웃겨서 시계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형님 이 30만원 시계 좋아 이거 짝짝짝 잘 가 이거 30만원. 아버지가 너무 비싸다고 손사리를 치자 아싸 20만원 자, 잘 가. 밑으로는 안 돼, 안 돼. 아버지가 또 비싸다면 손사리 치자. 15만원 할게, 형님. 15만원, 형님 하나 사. 제가 잘 가. 아버지가 여전히 망설이자. 형님, 안 돼, 안 돼. 이거 남는 거 없어, 진짜. 하지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서 숙소로 걸어가는데 상인이 뒤에서 계속. 형님, 10만원! 10만원! 형님! 2개 10만원, 2개 10만원! 형님! 2개 6만원! 거져준다! 점점 낮아지는 가격과 상인의 능청스러운 한국말에 웃으면서 가시는데 상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아 먹고 살게 더럽게 힘들어! 아버,
뒤로 쓰러지셨답니다. 10년 전 불어 어학연수를 같이 시작했을 때 제가 들었던 불어 중급반에는 미국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며 가끔 50년대 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 빼고는 항상 아름다운 부인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으셨죠. 아내가 정말 아름답다는 이야기, 자녀들이 사랑스럽다는 이야기 등등이요. 같은 반 학생들에게 가족 사진도 보여주시고 결혼 반지도 자랑하시고 할머니와 여행 갔던 사진도 보여주시곤 했죠. 할아버지 품에 안긴 채 밝게 웃고 계시는 사진 속 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어찌나 행복해 보이셨던지요. 처음 외국 생활을 시작했던 제 입장에서 참 생소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한국 할아버지들 같으면 70 넘은 나이에 밥 먹자 뭐 이런 대화나 한번 하시면 다행일 텐데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깊이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 진짜 저게 백년가이구나. 역시 외국 남자들은 낭만적이야. 어느 날 수업을 마친 후 또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어요. 손잡고 걸어가시는 사진 속 두 분의 뒷모습은 제 마음속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죠.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저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 두 분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도 나중에 꼭 두 분처럼 살고 싶네요. 진짜 부러워요. 두 분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어, 6개월. 아, 네. 어, 신혼이네요. 알고 보니 신혼이라. 아, 신혼이. 그렇게 깨가 터졌던 거예요. 6개월 됐대요. 예.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프신 듯 쪼그려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아주머니 세 분이서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병원에 안 가봐도 되시겠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듯한 목소리로 힘없이 겨우 아줌마들의 친절을 거부하고 계셨어요. 괜찮다니까요. 어여들 그냥 가요. 좀 쉬었다가 가면 되니까 제발들 그냥 가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지랖 넓은 제가 관심을 보이자 아줌마 한 분이 제게 하소연하던 말을 건넸어요. 아니 글쎄 할아버지가 아프신 것 같은데 병원도 안 가신다. 자제분한테도 연락도 하지 마라. 이러지잖아 총각. 어쩌면 좋아. 저기 앞에 아파트 사시는 것 같은데 혹시 총각이 할아버지 모시다 드리면 안 되나?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더니 눈빛으로 그래달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할아버지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할아버지 제 등에 엎이세요. 예?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제 등에 살짝 기대시더니 제 귓가에 대고 나지막히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내가 지금 5만 원을 밟고 있어. 못 움직이죠? 저 여자들을 못 움직이죠. 제발 좀 가라 그래. 이게 해결이 되면 내가 만 원 줄게. 할아버지는 돈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모르는 아줌마들 때문에 돈도 못 주고 세 명이니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전 아주머니들을 돌려보내고 정말 할아버지께 수고비 만 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 할아버지 좋구나 진짜. 오, 20%를. 저는 결혼 4년 차 남자입니다. 처음 3년간 면목동에 살다가 1년 전에 이사를 해서 지금은 신내동에 살고 있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대단히 흥분한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오빠 이사 온 지 1년 넘었더니 세탁소에서 내 얼굴을 알아보나 봐. 내가 옷 맡길 때 실수로 이름을 말 안 했거든. 근데 그래서 옷 찾을 때 고생할 줄 알았는데 아니 오늘 옷 찾으러 갔더니 내 얼굴만 보고도 옷을 바로 찾아주더라고. 평소에 매우 소심한 편인 아내는 세탁소 주인이 자기 얼굴을 알아봐 준 것이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작은 사건은 그렇게 지나갔고 저는 세탁소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출근길에 양복을 꺼내던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양복 옆구리에 다소 고탁에 스탬플러로 박혀있는 종이조각과 거기 써있는 글씨. 가끔 오는 키 작고 못생긴 여자. 오늘 아침에 아내랑 살짝 싸우긴 했지만 그래서 이 사연을 쓰는 건 아니다. 아, 그게 더 재밌네요. 그게 재밌네요. 아, 그게 더 재밌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친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용인에 있는 대형 수영장에 갔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야외에서 인공파도도 타고 튜브를 타고 내는 그런들도 타고 그런데 한참 재밌게 놀다 보니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사우나로 향했죠. 피로도 풀 겸. 근데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사우나보다 먼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실내 다이빙장. 저희 멋진 몸매와 멋진 다이빙으로 여친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기회였죠. 그래서 여친한테 오빠가 멋지게 다이빙하는 거 보여줄게. 오빠 여기 깊어. 할 수 있겠어? 나
수영 잘해. 몰랐어? 나 백골부대 출신이잖아. 다이빙이랑 백골부대가 뭔 상관인지라는 그 여자 표정을 뒤로 한 채 멋지게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이빙 때가 높이가 낮더라고요. 거기다가 엉덩이로 입수하는 바람에 물속에서 수영복이 엉덩이 밑으로 훌러덩 벗겨졌습니다. 무척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물속에서 수영복을 입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친을 데리고 옆으로 나왔습니다. 옆에 계단이 있더라고요.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계단 밑에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지?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무슨 수족관 같이 생긴 유리 앞에 모였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다가가자 일제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한 순간 여친도 버리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다이빙해서 물속으로 들어온 사람을 생동감 넘치게 보여주는 수족관이었어요. 내 벗겨진 수영복, 여친만 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저를 본 겁니다. 백골 부대 누드 모델을요. 오 진짜. 오. 때는 바야흐로 무지 추운 겨울 퇴근길이었습니다. 빙판길이라 차가 막히는지 버스를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 드디어 버스가 왔고 승객들마다 기사 아저씨께 얼어 죽을 뻔했다며 아 진짜 얼어 죽을 뻔했어 아이고 얼어 죽을 뻔했어 두들거리면서 버스를 탔어요. 빙판길에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버스는 1cm씩 움직였고 드디어 다음 정거장에 섰습니다. 앞문이 열렸고 두툼한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쓰신 깔끔한 모습의 할아버지께서 타셨어요. 겉모습과는 달리 할아버지는 버스를 타시자마자 기사 아저씨께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인 즉 버스가 왜 이리 늦게 오냐며 운전 똑바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죄송하다며 약주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서 계시면 위험하니까 앉으시죠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사 아저씨 바로 뒷좌석에 앉으셨고 자리에 앉은 할아버지는 기사 아저씨께 계속 욕으로 랩을 하기 시작했어요. 랩을 어찌나 잘하시던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계속되는 랩으로 퇴근길에 만원 버스 안은 슬슬 짜증이 밀려왔고 다들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화가 나신 기사 아저씨가 난폭 운전을 해도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우리의 구세주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르신 아니 그 정도 하셨으면 그만하시죠. 빙판길이라 그런 거잖아요. 기사님 잘못도 아닌데 어르신도 자식이 있을 텐데 자식들한테 그렇게 욕하세요? 아줌마의 발언으로 순간 버스 안은 뒤죽은 듯이 정적이 흘렀고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놈이요? 감히 어른이 말씀을 하는데 끼어들고 너희 부모님 그렇게 가르치던 너네 애비도 없냐?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줌마의 재치에 순간 승객들이 막 피식피식 웃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할아버지께서는 더더욱 언성을 높이며 비꼬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잘나셨어요. 어디 좋은 대학이라도 나왔나 보지.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 그래. 네 서울대학 나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할아버지는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런가 말을 잘하네. 라며 혼잣말을 하시더니 드디어 랩을 끝내셨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아줌마의 재치는 한 방으로 웃음바다가 되었고 조용히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공공예절에 대해 배우고 왔어요. 제 방에 있던 담배갑을 발견하고는 삼촌, 담배는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거 아니래. 오, 야 누가 그래?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그러셨어. 선생님? 며칠 전 백수라 할 일 없던 제가 형수 대신 어린이집에 조카를 데려다 주러 갔다가 배웠던 긴 머리에 상냥한 미소가 샤방샤방 반짝이는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어? 선생님께서? 공공장소에서 피우면 안 되고 몸에 아주 안 좋대. 그러니까 삼촌 이거 피지 마 이거 버려. 힘든 백수 생활에 위로를 주고 있던 담배를 단번에 끊겠다고는 할 수 없어서 말을 돌렸죠. 어떻게 몸에 안 좋다는데? 내일 선생님께 다시 배워와. 어디에 어떻게 안 좋은지 삼촌한테 알려주면 삼촌이 생각해볼게. 다음날 놀이방에 다녀온 조카가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삼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키도 안 크고 머리도 나빠진대. 그러니까 담배는 안 좋은 거야. 그래? 근데 삼촌은 건강하고 키도 이미 다 크고 공부도 다 했는데 이제 더 나빠질 머리도 없어. 또 다른 건 없니? 조카가 다른 할 말이 없어 당황하자 이때다 싶어 그럼 네가 내일 가서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오면 삼촌이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번을 조카를 이용해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수작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삼촌! 어, 선생님 전화번호 가졌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뭔가 전화할 말이 있는 것처럼 뜸을 들이고 있더니 어, 그래 뭐라고?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 어? 어? 삼촌! 그냥 피래! 그대로 담배값 들고 집 앞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세 번 동네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공 무술도장이에요. 고등학교 때 잠깐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나서 좀 다녀볼까 하는 마음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괜히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도장의 양쪽 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련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보통 맞은편의 사람은 살짝 피하면서 막는 신용만 하거든요. 관장님은 실감나게 맞기도 하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전 뒷걸음질을 하면서 막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장님이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된다면서 제 상대방 보고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저보고 상욱씨 아 선호를 원을 그리면서 돌려 막으란 말입니다. 예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요 하시면서 옆에서 지켜보더군요. 그때부터 상대편 청년 너무 실감나게 하는 겁니다. 한 대도 안 맞으려고 열심히 막았습니다. 그래도 몇 대 맞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격할 때는 그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막는지 공격한 제 손 발이 아픕니다. 그렇게 운동을 끝내고 아, 내일부터 나오지 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보자마자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돌려막기 힘드시죠? 쉽게 돌려막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1%의 저렴한 이자로 24개월 불알사간이에요. 아, 나 내일 그만둘까? 어쩌지 막기 너무 힘든데 띵동 돌려막기 힘드시죠? 쉽게 돌려막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아 조용하게 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남탕에 들어가 보니 연세가 지긋하신 동네 할아버지와 50대로 보이는 아저씨 한 명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씻으시는데 아저씨는 씻는 폼이 아주 요란했습니다. 이렇게 산골짜기에서 목욕을 했나 봐. 냉탕에서 발성 연습도 하시고 사우나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볼록한 배를 마구 때리기도 했으며 얼굴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네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다 하고 나왔을 때 아까 그 아저씨가 드라이기를 선점했고 자신의 중요 부위를 열심히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 목욕탕은 규모가 작고 저렴한 만큼 구비된 물품이 많지 않아 드라이기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렸죠. 아저씨가 쓰시고 할아버지가 쓰시면 저도 써야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중요 부위를 계속 드라이하는 거예요. 다리를 시옷자로 넓게 벌리고 계속 10분을 넘게 중요 부위만 계속해서 말리고 있으니 짜증도 나고 무좀 있으신가 보네.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아저씨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야 인마! 왜 그러시죠? 불러서 보내 자식! 너 지금 계란 싸움냐? 아직 계란 싸움냐? 그 말에 아저씨는 죄송하다며 조용히 드라이기를 할아버지께 건네드렸습니다. 계란 싸움냐? 출근 때문에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 땡땡빌딩 정문으로 가주세요. 대화에 취미가 없어 보이는 기사 아저씨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시니컬하게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소심한 전속으로. 그래 뭐 기사님이 아는 방향이겠지. 다음 신호에서 뭐 좌회전 하시겠지 하며 가는데 다음 신호는 또 직진하는 거예요. 저는 아저씨 라고 하자 기사님은 깜짝 놀라며 어? 누구예요? 언제 탔어? 언제 탄 거야? 아저씨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당황당해 하는데 저도 당황해서 네, 저의 손님이죠 전 땡땡빌딩 정문 가달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하자 아저씨가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아 나 깜짝 놀라 누구냐
저희는 웃으며 그냥 넘어갔어요. 아저씨는 앞신호에서 유턴해서 회사 정문에 내려주셨고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걷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도 돈 내는 걸 깜빡하고 아저씨도 돈 받는 걸 깜빡하고 13,000원을 안 받고 가셨어요. 본의 아니게 죄송하고요. 아무래도 기사님은 택시 일이 적성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원망증이 심한 분들이네요. 사연 진포 명품